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90년 9월 9일 중국 역사상 최초이며 유일한 여성 황제가 등장했습니다. 중국 3대 악녀 중 한 명이며 우리에겐 척천무후로 더 잘 알려진 무척천입니다. 척천무후로 알려진 것은 그녀가 임종 시에 자신을 황제가 아닌 황후로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대단한 것은 평민 출신으로 당 태종의 제인으로 들어가서는 그 이사후 아들 당고종 이치의 황후가 되었다가 결국엔 황제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사실상 60년 동안 절대 권력을 휘두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본래 이름은 무조로 624년 서천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조는 어려서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뛰어난 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춤과 노래는 물론 시문에도 능하고 승마와 무술 솜씨도 빼어났습니다. 무조가 8살 때 아버지 무사학이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수도 장안으로 상경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황실에 들어가 스가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당 태종을 알게 되면서 태종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태종은 당나라 이대왕으로 형과 동생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랐지만 정관의 치를 펼쳐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태종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무조는 태종이 병에 걸렸을 때 이후 자신에게 권력의 날개를 달아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후일 고종이 되는 태자 이치입니다. 둘은 태종의 병수발을 들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649년 태종은 5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법도는 황제의 소생을 낳지 못한 후궁은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어 평생 수절을 해야 했고 무조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사에 들어간 그녀는 꽃다운 자신의 인생을 결코 비구니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종의 기일에 고종이 된 이치와 재회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를 유혹했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무조는 27세, 고종은 24세였습니다. 그 뒤 고종은 뻔질나게 감옥사를 드나들었고 두 사람의 소문은 장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녀를 황궁으로 끌어들인 것은 고종의 정비인 왕황후였습니다. 당시 왕황후는 고종의 후궁 소숙비와 연적관계였습니다. 고종의 총애를 믿고 자신에게 방자게 굴었던 소숙비를 견제하고자 무조를 정식 후궁으로 입궁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황후가 무조의 본모습을 알게 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조는 황제의 아들에 이어 딸까지 낳게 됩니다. 아이가 없는 왕황후는 무조의 딸을 특히 아꼈는데 황후가 되고자 했던 무조는 이를 이용해 무서운 일을 꾸밉니다. 그날도 황후는 무조의 딸을 한참이나 보고 갔습니다. 황후가 자리를 뜨자 무조는 어린 딸에게 이불을 덮어 자신의 딸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종이 자신의 처소를 찾았을 때 고종에게 황후가 다녀간 후 아이가 이불에 눌려 죽었다고 아뢰입니다. 고종은 분노했고 왕후를 즉시 폐쇄인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무조는 이를 반대합니다. 자신이 바로 황후가 되기엔 아직 시기가 이르고 아울러 왕후를 변호하는 척해 고종의 환심을 더욱 사기 위한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그녀는 또 다른 모략을 꾸밉니다. 그녀는 왕후 주변의 궁녀와 한가를 매수했고 황후가 인형에 침을 꽂아 황제와 후궁들을 저주했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 고종은 병상에 누워있었고 침이 꽂힌 인형이 발견된 것에 대해 왕왕후의 변론은 먹히질 않았습니다. 결국 대신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655년 10월 13일 왕왕후와 소숙비를 폐위하였습니다. 이어 19일 소위 무시시를 황후로 세운다는 조서를 발표하였고 11월 1일 성대한 의식과 함께 무조는 드디어 당나라 황후가 되었습니다. 황후의 자리에 오르자 무조는 폐위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소숙비였습니다. 서민으로 강등되어 유폐된 소숙비는 곤장 100대를 맞고 다리를 잘리는 고문을 당한 끝에 죽게 되었습니다. 소숙비는 죽어가면서 무조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너 무조는 쥐로 태어나라. 내가 너를 찢어 죽이겠다. 뒤이어 장손무기를 비롯한 20여 명의 대신들이 모조리 유배를 당했고 특히 장손무기는 유배시에서 차결을 명받았습니다. 무황후의 권력에 대한 집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황제가 되고자 하였고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신의 첫째 아들인 태자 이홍이었습니다. 성품이 꺼질면서도 강한 심지와 리더십을 겸비한 이홍은 황제감으로 주위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무화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675년 태자 이용은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무화무가 자신의 아들에게 독이 든 술을 먹인 것입니다. 이용의 나이 불과 24세였습니다. 이용이 죽자 무왕후의 둘째 아들 이현이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이현은 젊은 나이에도 주관이 뚜렷하고 박식하였고 상당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형의 죽음을 잘 알고 있던 이현은 자신의 어머니를 엄청나게 경계합니다. 자신의 거체 호신용 무기를 대량으로 숨겨두고 무왕후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해나갔습니다. 이현이 이렇게 나오니 권력의 위협을 느낀 무왕후는 다른 사람을 시켜 이현이 정변을 꾀하고 있다는 거짓 발굴을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이현의 거처를 들이닥쳐 수색을 했는데 마침 호신용으로 숨겨뒀던 다량의 무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무왕후는 아들을 서인으로 강등시켜버렸고 파주로 귀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녀는 유배지로 사람을 보내 이현과 그의 세 아들 즉 손자들을 오조리 죽여버려 후한을 없애버렸습니다. 683년 세 번째 아들 이현이 태자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고종이 풍호하면서 이현이 제위를 물려받아 중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정확하게 55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중종의 황후위씨를 중심으로 한 외척들이 권력에 욕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이단이 황제가 되었고 이가 바로 예종입니다. 하지만 그는 즉위 직후 내궁 깊숙이 연금되었고 국가의 모든 대권은 무왕후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무왕후는 본인이 황제가 되겠다고 선언했고 예종을 황사로 강등했습니다. 이때가 690년 그녀의 나이 67세였습니다. 지구지상의 자리에 오른 무척천은 문득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남총을 들여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켰는데 창혁지와 장창종 형제가 바로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총들은 무척전의 총애만 믿고 권세를 휘두르다가 신하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조정에서는 또 한 번의 파란이 있는데 재상 장간지 등 여러 신하가 조정에서 정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장씨 형제를 살해하고 무척천에게 황권을 중종에 물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병들고 쇠약해진 무척천은 중종에게 황위를 물려주었습니다. 황제로 즉위한 지 55일 만에 쫓겨나 유배지로 전전하던 무척천의 첫째 아들 이현이 다시 중종으로 복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무척천의 주나라는 15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 무척천은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존호를 척천무우 여왕제에서 황제를 빼고 척천대성 황후로 고치고 고종의 능에 합장해줄 것과 자신의 묘비에 아무것도 써넣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705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